D클라스 타우마 쿠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트의 라모산드레스. 이쪽에 보시면 D클라스 타우마 쿠페가 무려 0달러에 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8일까지 이제 무료거든요. 흰색으로 풀클릭, 최고속도 4칸 조금 넘게, 가속력, 제동력, 마찰력 그렇게 좋진 않은데 얘는 디자인이 굉장히 이쁘거든요. 그렇다면 파랑색으로 한 대 더 사, 공짜니까. 노랑색으로 한 대 더 사, 빨강색으로 9배 클릭, 주황색으로 9배 클릭, 초록색으로 9배 클릭. 어? 이게 인생이야. 플렉스. 파란색 산나 안 산다. 한 대 더 사. 검정색으로 한 대 더 사. 아, 이동수산 차고가 가득 찼다고 파지오랑 교체를 해. 한 대 더 사. 흰색은 안 샀어. 스프렁크 버팔로랑 교체를 해. 자, 여러분들. 지금 제 차고 있는 신규 차량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빨, 주, 노, 초, 파남보 전부 다 있어. 뭔가 1세대 각그랜저가 살짝 떨어 법하지만 걔랑은 다른 차예요. 이 각진 디자인. 이게 바로 갬성이에요. 그리고 테일램프가 몇 개야? 1, 2, 3, 4, 5, 6, 7. 7, 2, 14. 14 곱하기 2는? 램프가 32개. 오케이, 오늘부터 32예요 왜냐면은 제가 정했으니까. 아, 근데 솔직히 이게 그타 소리가 좋은지 나쁜지를 모르겠어. 이동수산 모델 그때값. 그렇지. 문짝이 쿠페라서 그런지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뒤쪽 트렁크 같은 경우는 얇아요. 하지만 사람 한 명을 우겨서 넣으면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하시고 높이 높이 날아라. 구동 방식은 후륜 구동. 오케이, 준비하시고 윌리 스타트. 살짝 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개조가 안 되는데. 출발 스타트! 첫 스타트 느려요. 살짝 답답한 느낌. 왜냐면 얘는 옛날 머슬카니까. 이런 차들은 근데 솔직히 성능 보고 탄 차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엔진 크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힘 자체는 좋아요. 110마일. 아니 이게 도로가 일자가 아니라는 건가? 여기에서 근데 속도가 더 이상 늘진 않아요. 네그도 풀업, 브레이크 풀업, 그 다음에 범퍼. 먼저 앞범퍼 같은 경우는 종류가 5가지 정도 있고요. 크롬 클래식 범퍼, 그 다음에 뒷범퍼를 한번 볼게요. 뒷범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검정색 크롬 클래식 범퍼. 엔진 풀업, 그 다음에 머플러를 볼게요. 머플러 같은 경우는 종류가 상당히 많고요. 양옆에다가 만들 수도 있고. 여기 이런데 어디야 옆에가? 여기구나. 여기 슬래시 티타늄 밴더 컷아웃. 그 다음에 후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개조가 가능하고 맨 밑에 바로 이거야. 트리플 인테크 버그 캐쳐. 동적은 사남드레스 루프. 조명 건드리지 않을게요. 네온 키트는 앞면 뒤면 뒤면. 네온 색상은 골드 샤워. 그 다음에 상징을 보겠습니다. 상징 같은 경우는 종류가 11가지가 있고요. 전부 다 머슬카스러운 상징이 많이 있어요. 블랙 스트랩프. 그 다음에 미러를 볼게요. 이쪽에는 미러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롬 클래식 미러.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아이스 화이트. 펄 광택. 가솔린 그린. 2차 색상 카본 블랙. 그 다음에 트림 색상을 볼게요. 내부에 있는 색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시 그린. 다음에는 지붕을 볼게요. 지붕 위에다가 뭔가 짐을 올리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요트도 있고. 2차 썰러프. 그리고 2차 색상을 바꾸자. 씨 그린. 다음에는 스플리터. 여기 밑에 2차 스플리터 골라드릴게요.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풀업. 터보 장착 완료. 샤드맨 휠. 휠 같은 경우는 머슬카 중에서 골라드릴게요. 올드스쿨. 휠 색상은 옐로우. 타이어 개조형 타이어 장착 완료.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검은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그렇다면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각그랜저 MK2 윌리 스타트. 힘이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핸들링을 간단하게 볼게요. 지금 여기서 왼쪽으로. 아, 역시나 머슬카답게 살짝 쏠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드리프트가 저절로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드래그 레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그냥 내비두세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더분이 우리를 수사하는 거는 저게 일이니까. 어, 뭐야, 경찰이 여기다 차 댔는데? 이 사람은 사실 저희 팀입니다. 반갑습니다. 멤버 소개 들어갈게요. 먼저 셰리프 크루저, 바피드 투미네토 GTT, D클라스 타우마 쿠페, 브라보 더 건틀렛 클래식 커스텀, D클라스 비게로, D클라스 세이버 터보 커스텀, 브라보 더 팔로 STX, D클라스 비게로 ZX, 바피드 퓨처 쇼크 도미네이터. 기술 금지. 폭 터지면 스타트. 내 문짝 뭐야 이거. 네.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 출발 스타트 갑시다. 가자. 먼저 경찰차. 그리고 1등은 머스탱. 저 같은 경우는 속도가 살짝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타워 쿠페. 아니 내 옆에 있는 것도 똑같은 타워 쿠페인데 왜 내가 더 느리지? 아니 문짝이 없어서 느린 건가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밀리고 있어요. 어, 안 되는데? 가만있어봐. 신차가 머슬카 1티어인가요? 라우님, 제가 라우님한테만 귓속말로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 신차 같은 경우는요? 별로예요. 자, 이거는 라우님만 아시는 겁니다. 이번 신차가 성능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다음에는 랠리 레이스 해볼게요. 이쪽부터 여기까지 투척. 어, 이거 이 아이들 잘못된 거 같은데? 아이고, 럽설님 죄송합니다. 출발 스타트 가자. 아, 이 배터리 스낵 먹어. 안 죽었죠? 이것이 바로 고인물의 컨트롤. 나오시고요, 옆에 놓으시고. 핸들링 자체가 그렇게 훌륭한 편은 아니고 머슬카니까 원래 미끄러지죠. 그런 갬성이고. 여기는 조심해야 돼. 조심하지 않으면 사고가 나요. 저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올라가는 거야. 오프로드를 이용해서 길을 단축하는 거지. 이거는 반칙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전략. 올라오시고 전략적인 게임을 해야지. 자, 기랄님 1등. 지도로 잠깐 볼게요. 이 험난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여기까지 어떻게든 올라가고 있어요.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휙! 리타이어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 못하겠어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옥상에 누군지 봅시다. 정상에 있는 지금 이 세대가 있어요. 아니 네 대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D클래스 타워마 쿠페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짓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정말로 이쁜데요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